좋은 아침입니다. 5시 55분에 일어나서 듀오링거 하고 커피 마십니다. 오늘부터 평소에 하고 싶었던 바다 조깅 꾸준히 좀 하려고 나가려고요. 수영 레슨은 화요일, 목요일이어서 7시로 바꿨어요. 매일 수영하고 싶긴 한데 좀 판 잡고 발차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진도가 나간 다음에 매일 가보려고요. 아직은 가면은 별로 아니다. 그래도 연습해야 되나? 연습하라고 했었었는데. 오랜만에 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역시 운동 꾸준히 해야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안 돼. 제가 2년 동안은 출근하기 전에 맨날 헬스장에 들렸다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건 러닝머신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뛰니까 더 힘들어. 근데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민기적거리 거린이라고 6시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근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이 조형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엄청 더워지기 때문에 금방 가야 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바다 근처 뛰고 왔습니다. 근데 뛰었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럽게 그냥 바다를 찍고 다시 뛰어왔어요. 뛰니까 배가 고프네요. 원래 아침에 안 먹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먹고 먹으면서 역시나 루틴. 어제 편집한 거 한번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찾을 것도 찾고 이리저리 자료도 좀 검색해야 되고 일 좀 하겠습니다. 아니야, 쉬러 왔는데. 어찌되었든 네, 이것저것 오늘은 좀 잡일을 좀 하겠습니다. 1차 편집을 마쳤습니다. 이게 시간 텀을 두고 봐야지 수정할 게 보이더라고요. 음악이랑 똑같아. 이게 시간 분배를 잘해야지 정말 너무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할 일들이 있어서 이 물병 예쁘죠? 이것도 태무에서 샀어요. 선물 받은 발포 비타민 넣어서 하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신기하죠? 그냥 이런 작은 호기심?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곳 너무 좋은데. 근데 가게들이 문이 많이 닫혀있고 또 월요일이라 한산하긴 하네요. 어찌되었든 저는 수요일에 윈드서핑 체험 너무 기대됩니다. 원래는 신청할 때 세일을 들어 올려야 해서 체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른팔 어깨에 철심이 박혀 있어요. 그게 3년? 아, 2년 정도 됐는데 수술한 지 테니스를 제가 아직 못 치는 이유가 그거이긴 하거든요. 완전히 나은 줄 알았는데 왼팔만큼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대체도 가능하다고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면 지금 바람 좀 많이 불거든요. 가서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긴 정말 걸어서 모든 게 가능하네요. 처리했습니다. 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 정말 일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랬던 그 학교는 좀 느리거든요. 근데 계속 확인 전화 해주시고 해가지고 신청 들어갔습니다. 뭐 오늘 안으로 보내겠죠. 전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 언니 저기 스타벅스 아까 스타벅스 또 봤었거든요. 맞네요. 상추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가려고 했거든요. 저기 엑스포 광장이에요. 아직 저 앞은 안 갔었는데 나 이곳이 있을 건 다 있어요. 제 남동생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데 속초 한 달 살기 잘하라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냈더라고요. 정말 저는 동생 복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 친구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거든요. 회사 지원받아서 행복한 미국 생활하고 돌아오길.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청추? 라고 하네요. 확실히 여기는 물에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까. 청추천이네요. 우리 체육센터가 또 있네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여기 2층이네요. 빵 냄새나요. 이렇게 있네요. 근데 아까 그 주민센터 직원분 모르셨어요, 이거. 몇분 아들까? 아, 저 혼자여서. 아, 예, 예.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아, 속초분이세요? 아니요, 저 저번에 여행하고 아, 너무 예. 좋아서 한 달 동안 살고 있어요. 응, 아, 예, 예. 그래서 좀 다 다녀보려고요. 그럼요. 참,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 하시고 오시면 네. 됩니다. 아, 네. 도장 따시겠어요. 아, 네. 한 길에 세 개씩 있으니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가세요. 네. 한 분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장 다 찍어서 가면은 뭐 주나 봐요. 꼭 다 찍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 패스포드 받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거 완전 꿈으로 얻게 되는 거. 신난다. 여기가 속초 광장이구나. 자, 여기요. 오늘 돌아다니면서 찍으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이름도 안 썼어. 이거 청초천길, 팔길. 해. 아이고, 카메라. 찍겠습니다. 찍었다. 얻어 걸렸어. 근데 3시간 걷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걷긴 하겠네. 어, 그럼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3시간 동안 걷고 나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얻어 걸렸어. 아무튼 저는 좀 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혹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있나 물어볼까? 근데 지금 복장이 좀 믿음이 안 가는 복장이어서. 저기 뭐 밤에는 빔 나고 저 위에서 속초 시내 보는 건가 봐요. 나중에 청초 돌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6월 중순이라 장미가 다 졌나 봐요. 되게 예뻤겠다. 맞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 궁금하다. 천재라고 불리잖아요. 생각의 뭐였지? 생각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되게 두꺼운 책. 생각의 도구였나?
그게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약간 아이디어? 이런 거 나타내주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나중에 갈 곳 많네요, 진짜 속초.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여기서 아이들 많이 이렇게 아이들 많이 봤어요. 저는 막 뺑뺑이로 학원 돌리고 이거보다 진짜 바다에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미켈란젤로 뮤지엄이구나. 저렇게 있어요. 피아노도, 고래 피아노. 저 피아노 조율 완전히 나갔겠는데? 나 알고 보니 매일 조율해. 그건 정말 인정. 이런 게 있었어. 공연도 하나 보네요. 여기 사람들이 주말에는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에스포 광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한가해요. 아, 월요일이라 문도 닫았겠네. 엑스포 타워. 그리고 여기 진정한 트랙이 있어요. 여기서 달리게 하면 안 아프겠다. 근데 여기도 멀어. 저 있는데 이런 데서 달리기 해야 제맛이지. 아까 봤던 예스러운 영화관. 여기서 누가 추사를 해? 제가 봤을 때 속초 없는 게 없는 게 없어요. 그 조언을 그 받았었는데 여자분들 뭐 쇼핑 좋아하면은 여기에서 길게는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성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줄여야 돼, 짐을. 책이 너무 많아요. 많이 팔았는데도 CD도 많고. 부모님 집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싫어해요. 빨리 치우라고. 이런 거 재밌어요. 포토존으로 만든 거. 포토존.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포토존 예쁜데.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려고 했던 스벅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기 엑스포 유람선이란 게 있어. 유람선. 유람선도 나중에 타봐야지. 비타 선생님이 추천해줬던 청초 수물에 적은 거. 그리고 엑스포 유람선 옆에 있고, 아, 여기가 진짜 길만 알면은 다니기 진짜 편하겠네요. 이거 봐라. 빨간 불인데 건네져서 이상으로 어디 가려나 봐. 뽁뽕.
도자기 미술관. 근데 여기 미술은 좀 있어요. 미술 심리치료센터. 이거 몇 군데 봤네요. 근데 방금 전에 어떤 약간 아줌마와 할머니의 중간 정도 보이시는 분이 저한테 길을 물으셨어요. 제가 딱 봐도 여행객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셨어요. 역시나 아직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서류를 안 보냈단 얘기죠. 여기 한번 뚫고 가봐야겠어요. 이런 곳이네. 항상 결제가 오래 걸리고 다른 것보다 거쳐야 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 또 역시나 만보 이상을 걷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면서 치유받고 있어요. 제 몸과 마음 모두. 설마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 약간 위험한데?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래로 갈래요. 어차피 곧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 그전에는 서류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정센터 가서 앉아있을래요. 우와, 이거 뭐냐? 구경할게 많네. 근데 제가 행정복지센터 근처거든요. 근데 밤에는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입구에는 여성 안심 뭐 귀갓길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송파에서 혼자 가고 있는데 그런 도우미 분들? 그런 안전기가 그런 길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데려다 주니까 하면서 명함도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또 가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려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유적. 화덕자리. 숫돌 한 점과 토기 조각 두 점이 출토되었대요. 제가 예전에 경주 갔을 때, 아, 경주도 좋고, 경주가 아니구나. 공주에 세계 시민 축전해서 작사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시민들이 공주시 문화유적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공주도 진짜 아름다워요. 공주 맞지? 그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노랫말에 원래 있는 그 곡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만드는 작업이었었거든요. 우와, 근데 여기 정말 밤에는 못 오겠는데? 근데 저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니겠죠? 빙빙 돌아서? 잠깐 지도 보자. 내가 왜 바보같이 지금 때가 언뜬데. 엄마! 내 보조배터리. 나의 보조배터리. 얘가 맨날 제가 몇 번을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아휴, 미안하다. 오! 나 이 안에서 돌고 있네.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건가?
혹시 입구가 하나인가? 오, 이거 좀 위험해요.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가는 길이 없나? 아, 이쪽에 있네. 아, 다시 돌아가서 샛길로 나가야지. 이거 한 바퀴 못 돌 것 같아요. 저 지금 오늘 할당량을 채웠습니다.